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고보서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인내라고 하는 영적 성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영적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인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다 지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믿음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땅에서 평안함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굳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분은 천국은 안 가도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또 그러시는 분들도 뭐 그건 이제 그분의 또 생각이니까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 천국을 빼면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종교 많잖아요. 여러 종교들을 취사 선택해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면 됩니다. 사람은 종교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동물들이나 짐승들은 종교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어요. 무언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천국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내가 이렇게 편리한 대로 종교를 취사 선택해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면 된다.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은사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천국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정말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군이 총을 쏘죠. 요즘에는 원자폭탄 미사일 터트리면 끝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거 재래식 전투가 지금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빌팔치는 적군의 총알 속에서도 우리가 적진까지 가서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복 앞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납작 엎드려서 기어서 적군의 고지를 향해서 총알을 피하고 그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엎드려 포복 앞으로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서 적진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적군들의 총알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고 적군의 진영은 마귀의 진영이고 고지는 어디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고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냥 무조건 꾹꾹 참고 견디고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막 견디는 거. 그것이 아니라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즐겁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인내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면은 마냥 웃을 수는 없죠. 좋다고 막 웃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괴로워도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품, 인내라고 하는 영적 성품을 성도들이 이루는데 그냥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내가 노력해야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가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서 계속해서 와서 귀찮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혜는 우리가 이제 소피아라고 말하는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서양에 있는 그 여자의 이름이 소피아가 많습니다. 서양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소피아라고 많이 지어요. 그런데 이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인데 헬라 철학에서 소피아는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남성 여성이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성이 무엇이냐? 여성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지혜를 여자로 봅니다. 지혜 여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고 매혹적인 여성적인 지혜가 강하고 터프한 남성적인 지혜를 이긴다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역사는 강한 남성을 꺾고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처음에 죄악이 하와라고 하는 여성에게서 시작됐고 그리고 또 이 죄를 다 씻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그 사람도 바로 누굽니까? 여성이잖아요. 마리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이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헬라 철학에서는 소피아, 지혜를 여성으로 지혜의 여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세속적인 사상일 뿐이고 사도들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도 야고보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라. 그래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혜와 또 위에서 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혜는 땅 위의 것, 정욕적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세속적인 땅의 지혜가 아니라 거룩함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저 사람 지혜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킬을 말합니다. 스킬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두 배, 세 배 그 성과를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본전치기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일을 잘 해나가는 기술이나 능력, 스킬을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한다면 스킬이 있어야 돼요. 스킬이 뭐냐? 스킬이 잔재주입니다. 머리를 잘 기가 막히게 굴려야 됩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애플을 만든 그 사람도 자기 게 없어요. 다른 사람 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머리를 계속 굴려서 기가 막히게 굴려서 아이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출세하려면은 잔재주가 많아야 돼요. 머리를 기가 막히게 굴려서 모든 환경이라든지 옆에 있는 것들도 내가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도 기가 막히게 종합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스킬이 뛰어난 지혜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스킬적인 지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악을 선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보여주면 돼요. 이것이 악한지 선한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세상에서 성공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오너들이 정말
정직하고 순수한 방법으로 그렇게 기업을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술수가 많습니다. 그 내면에 보면 여러 가지 술수와 수법이 난무하는데, 이런 술수와 수법이 있어도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은 정부와 결탁을 하죠. 그래서 정부와 결탁해서 거액의 세금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비자금을 암암리에 빼내서 그 성공한 기업들의 불법을 합리화해주고 또 좋은 기업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전까지 해줘요. 이렇게 정부와 잘 결탁해서 그리고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세금도 좀 줄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금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도 해주고 막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제가 그 기업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착한 기업이라고 소문난 모 기업이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했는데 탈세 및 횡령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 회장, 그분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착한 기업가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봐주기 식이죠. 어떻게 봐주느냐? 벌금을 때려서 굉장한 액수의 벌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리고 정부에게 협력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이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스킬. 세상에 스킬이 없으면은 절대로 기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으면서 세상에서 굴지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굉장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원리,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가 돈 벌고 그래도 행세를 하려면은 이런 기가 막힌 스킬이 있어야 돼요. 머리, 잔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굴려야 되고 그런 쪽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가 돈을 벌고 똥똥거리고 잘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악과 선을 적당히 버물러서 당장의 유익을 남기면 성공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짜내고 머리를 굴려서 돈만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도 많이 세워주고 선교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높아지고 출세하려는 악한 지혜가 이런 스킬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허망한 환상을 심어주었죠. 악한 환상을 심어주고 너는 지혜의 여신이 될 거야. 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여자니까 여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너는 지혜의 여신이 될 거야.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피아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최초의 지혜의 여신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최초의 범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지혜의 여신이 아니다. 범죄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양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 양가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지혜 여신이 하와예요. 하나님은 그 하와를 두둔하지 않으셨어요. 하와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하와를 책망하시고 그러나 속죄 양의 가죽으로 그 죄를 덮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킬이 뛰어난 지혜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났다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땅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국민일보에 연재되는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가 있어요. 혹시 국민일보를 보시는 분들은 즐겨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성도들이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인내 열매를 맺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경의 열매 나오는 스토리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가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또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다 섬겨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다시 이렇게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뭘 보느냐. 아, 저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으니까 교회를 섬기니까 성공했대. 그래서 뭐 억대 부자가 됐대. 아니면은 뭐 엄청난 기업의 사장이 됐대. 막 그 된 것만 보는 거예요. 된 거.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거. 아,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잘 섬기고 봉사하면은 나도 부자가 되겠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설사 역경의 열매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저분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냥 세상의 성공신화에 끝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최종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신화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은 성공한다 하는 성공신화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한다면 정주영 회장 성공신화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꾀로 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으니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성도들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고 상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모르게 비밀리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상을 더 많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거룩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 앞에 나타난 시험을 통과하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거짓과 치우침이 없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한다.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한없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말로 화수분이라는 말 하잖아요. 화수분은 계속 퍼내도 퍼내도 계속 나오는 게 화수분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에 대한 실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그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잠시 블레셋 지방에 가서 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서 기근을 잘 견뎠어요. 이삭이. 그런데 그 지역이 이름이 뭐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에게 우리 땅에서 왜 우물을 파서 먹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우리가 힘든데 왜 우리 땅에서 물을 빼앗아 먹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내가 먹는데 니네들이 왜 상관이냐?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지만 이삭은 싸우기가 싫어서 그냥 그 우물을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물이 부족한 곳에서 우물을 파서 남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삭에게도 많은 식구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고 우양들이 있는데 그걸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줬어요. 그냥. 왜 그러느냐? 싸우기 싫어서. 단 한 가지 싸우기 싫어서요. 그 당시 블레셋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팔레스타인 아시죠?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3분의 2만 줬어요. 쓸 수 있는 기본 양의 3분의 2만 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않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물 수로를 다 끊어버렸어요. 물이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팔레스타인이 물이 없어서. 그래서 물을 이스라엘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삭이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시비를 거니까 그냥 줬어요. 그냥 주고 그 다음에 또 팠어요. 다른 데 가서. 또 물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또 그 지역에 그 토백이들이 와가지고 막 또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 땅에서 왜 네가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느냐. 그러니까 또 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줬어요. 두 개나 넘겨줬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 신나라고 했는데 에색 신나라는 뜻이 뭐냐면은 분쟁하다. 적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시비 걸고 나를 그 적군으로 적으로 취급하니까 그냥 내가 죽게 싸우기 싫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양보하고 이삭은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놀랍게 또 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세 번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주변의 토박이 목자들이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삭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위에서 누군가가 지켜주는구나. 어떻게 세 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자기네들은 몇 개를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세 번을 파는데 세 번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그런 친절한 행동에도 감동 감화됐고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우리가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된통 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세 번째는 내버려 두자. 그래가지고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판 곳에서 자기 가족들과 식솔들과 또 가축들 우양들을 먹이면서 거기서 잠시 거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이삭이야말로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극심한 기근 중에 우물을 파서 그의 대적자들을 친구로 삼고 생수도 얻어내는 경건한 지혜 사람이었다. 그 이삭의 그 지혜를 구하는 방식이 참 놀랍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은 정말 시험이 오고 또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당장 화가 나면 막 싸우고 싶잖아요. 같이 한바탕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법보다도 주먹이 먼저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보다도 당장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때는 막 마음이 급하죠.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 당장은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어서 더 큰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는데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파는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고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합니까?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 안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산으로 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의심하다는 뜻은 의심적 계획이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흔들리다, 머리로 재다.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유익이 될까 또는 손해가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에게 해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매우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시대를 거스려서는 안 되고 그 시대 문화와 정서에 맞게 변해야 된다. 시대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어떤 시대에 따라서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든지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시험과 환경을 이겨내야 된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성도의 믿음의 원칙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좀 약간 우스개 같은 얘기인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다가 순간적으로 못을 꽉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절벽에 이렇게 삐죽이 튀어나온 그 소나무가지를 잡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무서워서 아래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 누가 와서 또 구해줄 줄 알고,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살고 싶거든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깜짝 놀랐어요.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하나님 그 놓는 거 말고 손 놓는 거 말고 다른 방법 가르쳐 주세요. 차라리 밧줄을 좀 내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높아도 밧줄 타고 올라갈게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했어요. 나만 믿고 손을 놓아라. 그 사람은 점점 밤이 깊어가는데 손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놓쳤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쿵 하고 떨어져 보니까 바로 밑에가 흙이에요. 땅이에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 아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위에만 보면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리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아라, 손 놓아라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들었던 거죠. 우화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놓고 정작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역경 속에서 역경 가운데 고난 중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